예, 좋은 아침입니다. 생따 비전 메이커 김혜일 교수입니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습관 챌린지 58일 차입니다. 희소 가치를 높여라. 어떻게 하면 희소 가치를 높일까요? 첫째는요, 내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학명정도 키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올리원이 되어라. 예.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나만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예, 어떻게 내가 희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비가 지금 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지금 비가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곳 수락산에 와서 또 오늘은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예, 저는 또 저와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제 등을 토닥토닥, 제 가슴을 토닥토닥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나요? 저도 약속을 참 못 지킨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꼭 지켜야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저하고 약속을 잘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희소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 예, 조용히 예,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저에게 다짐을 하고 제 자신에게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저는 반드시 올리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에 참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로는 예,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지금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예, 미완성의 작품이지만 저는 저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함께하면 예,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 저희 평생의원이 되신 분인데요.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변화를 맡고 있고요.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인생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고 정말 자신을 칭찬해 주면서 자신의 성장을 이렇게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느끼고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성공, 작은 성공들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200일을 넘어 지금 오늘 208일차 이제 365일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200일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요, 8100회가 넘어갔습니다. 와, 이렇게 얼마 전에 2000회를 넘긴 영상 유튜브 쇼츠가 있었습니다. 오늘 800회를 넘기면서 정말 놀라운 어제 8000회를 넘기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올리원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희소가치를 높이며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생따 비전메이커 김일 교수가 응원해 드립니다. 생따 습관 챌린지 예, 2기 예,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